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국민의힘 박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1일 경기도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에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제2조에는 경기도는 안성시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하여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을 위한 노선 반영 등 필요한 사항을 안성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은 안성시와 인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경기도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과제이자 책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시의 균형발전에 이끌 해당 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에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시 북부 지역은 동서축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이 부재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지역이 화성, 평택, 용인, 이천 등에 입지한 주요 산업단지들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인근 지자체에 대한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리적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새로운 광역도로망을 통해 안성시 균형 발전이 가시화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연계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속화 도로 구성 중인 안성시 북부 도로망은 아직 세부적인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길이가 25km, 왕복 4차선 도로로 사업비가 최소 6천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안은 민간이 도로 노선을 계획하여 정부나 지자체에 제안하는 민간 투자 사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작년 4월 용인 안성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의향서가 경기도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타당성이 있는 노선으로 민간 투자 사업이 제한된다면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되어 사업 추진이 비교적 빠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이 연결 도로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화성 남부와 안성 동부에 있는 화성 안성 고속도로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안성시 북부 도로망 구축을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야 하는 동시에 경기 남부 상생을 위해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략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염동현 지사님께 안성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안성시 북부 도로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국토부 그리고 민간이 협의해온 내용을 관계기관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 남부의 반도체 생산 단지를 연계하여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안성시 북부 도로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비와 민간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3차 경기도 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안성시 북부 지역 지방도 306호선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고 서로 다른 민간 투자 사업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절차 지연을 방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역적 차원에서 보면 안성시 북부 도로망은 계획 노선을 확정하여 고속도로로 건설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만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경기도가 도로망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와 적극 건의하고 관계 지자체 간의 원만한 의견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에 힘쓸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사회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